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뭔 줄 알아? 그게 사랑이야. 예. 네. 근데 우리는 사랑 그러면 다 아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일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와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뜻이 달라요. 그게 이제 이래서 문제예요.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우리로서는 그게 사랑일 수 있는가? 사랑 안 같아. 네.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사랑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뭔지를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 이렇게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은 이사야 혹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우리는 그냥 뭐예요? 사랑? 알지. 옛날에 좀 해봤지. 그거 힘들던데?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는 사랑은, 좋을 때는 좋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차하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했으면 안 싸우는 건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싸워? 남남이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리고 남남이면 미워할 이유도 없어. 근데 사랑하면 미워하게 돼. 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안 하면 미울 일이 없어. 남남이니까. 네.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미워. 미워져. 아, 제가 결혼해가지고 무슨 말을 제일 잘 많이 들은지 아세요? 미워해.
와, 이게, 근데, 그게 어느 때 그런 말을 해요? 마누라가. 자기 뜻대로 내가 안 해줄 때. 미워해. 탁! 그래. 미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면서? 결혼 안 했으면 미워해야 될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면서 미워하고, 사랑한다면서 화가 나고, 예. 그건 왜 그래요? 왜 미워하게 되고, 왜 싸우게 되고, 왜, 예. 눈물의 씨앗이 되고, 그래요. 예.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 사랑이 아니라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사랑이 아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예. 누구 중심적이에요? 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면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니까 싸우는 것은 그 이유는, 그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누구 중심적이니까 그래요? 나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선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말이고, 이기적이란 말은 그것은 욕심이란 말입니다. 이기심, 내 중심적으로, 내만 이롭도록. 그게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건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예. 그 이기심이요, 욕심인 이유는 그 사랑이란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스트레스, 싸우는 게 스트레스네요. 미워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아니요.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또 화내는 것도 스트레스고. 이런 것들은 사랑 때문에 생긴다고 볼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원수라도, 자기를 해치는 원수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실제로 어떤 사랑이냐면,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더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이게 또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있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어떤 자도 악할지라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장사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새롭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자꾸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식으로, 우리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오해해버리면 하나님이 뭐요? 화낸다는 것도 당연해. 말 안 들으면 화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들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화냈다. 화내가지고 우린 또 화내면 어떻게 해요? 혼내. 그러면서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뭐요? 벌 줬다. 이렇게 써놨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그대로 읽으면 우리식하고 꼭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식하고 꼭 같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줄은 몰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면, 그렇죠? 또 은혜를 모르고 악할지라도,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자, 그분은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이 말은 우리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악하면 미워하는 게 당연해, 우리는. 그렇죠?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탁 나오면 우리는 쇼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쇼크를 안 받는 게 이게 이상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응. 저는 옛날에, 야, 이거?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열 받아가지고 화내가지고 막 벌 주고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게 돼 있어. 이 혼란을 여러분이 이제 해결해야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적으로 사랑한다고? 예, 우리 상대방 중심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이 제일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주는 것.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길게 설명을 할 필요 없어. 십자가가 무언지를 알게 되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뜻이 뭐냐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뭐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이냐? 충격을 받게 돼.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뜻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가 뜻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 죽은 이유는 뭐예요?
죽은 이유는? 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 우리는 죽게 되었어. 우리는 죽게 되었어. 왜? 죽을 짓을 했어. 응. 죽을 짓을 한 게 뭐 한 거요? 뭐 한 게 죽을 짓이요? 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응? 우리가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뭐 미워하면 왜 죽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모세의 그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예, 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쫙 보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을 죽인 놈은 죽이게 되겠어. 그러면 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이 전혀 상반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면 죽여라.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다를까? 여러분,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을 직접 총으로 칼로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뭐 하면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미워해 본 사람 손들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죽을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의 원수들을 안 미워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되는 인간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요. 여러분, 우리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래서 안 돼.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 싶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남편도 말 안 들어주면 미워. 아니, 남편도 말 안 들으면 밉는데 원수가 안 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상대를 미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당연히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고. 자, 당연히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어떻게 뭐로 돌아가 버려요? 허사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게 세상에 허사가 돼버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자식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합니다. 하나님도 예상 못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보다 더 힘들죠. 더 괴롭죠. 그렇죠? 그는 뭐가 똑같아요? 우리도 자식 낳아시켜보면 자식이 아프면 예,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픈 거. 그것보다 훨씬 더 낫죠, 하나님은. 예. 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왜 창조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 사랑이라면 왜 창조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가 무엇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라는 말은 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아, 하나님은 이 속에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뭐예요? 주고 싶은데 줄 데가 없어. 그것처럼 하나님이 힘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랑을 주고 싶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이고,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기 위하여 창조한, 창조의 목적 자체가 허사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게 허사로 돌아갈 것 뻔히 알면서 창조할 리가 없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해도 그 창조가 허사로 돌아갈 것도 알았어요. 창조해 놓으면 다 뭐예요? 말 안 들어.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막 미워하고. 맨날 화내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응?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벌써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하나님이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고서 왜 창조해요?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살리면 된다. 살리면. 자, 그러면 어떻게 살려요? 그럼 뭐, 인간이 결국 서로서로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로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고, 그 죄는 죽을 죄다. 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알면서도 계속 미워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성경에 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해도 막 목사님도 미워하고 집사님도 미워하고 막 교회 댕기다가 보면 어쩌다 보면 미움만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무슨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헛소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자기가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미리 충분히 아시죠. 그래서 죽을 거라는 것도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인간을. 그럼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거를 알면서 인간을 만들었다 하면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얘들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죽으면, 얘들의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으면 돼. 죽음을 각오하고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 각오가, 그 각오했던, 자기의 죽음을 각오했던 것이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서, 자, 보세요. 곧 창세 전에, 지구도 만들기 전에, 인간도 만들기 전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랬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다?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될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고 또 하나도 흠이 없이 창조했는데 흠이 생기게 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기게 된 인간을 다시 어떻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참 이해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이상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자식이 전혀 거룩하지 않는 나쁜 놈이 되고 미워하는 놈이 되고 화내는 놈이 되고 예?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어떻게 알았다 이 말.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이상구를 다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나중에 예수로 하여금 자기 아들 예수로 하여금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죽어도 안 죽고 다시 뭐예요? 부활시켜서 살릴 수 있도록 예정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창조했는지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김영신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상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흠이 생기고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흠이 없고 완전히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이상구 김영신이를 대신해서 중우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고 얘들은 어떻게 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는 안식일 교회에서는 자꾸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조사해보고 이상구는 거룩해졌구나. 이상구는 흠이 없어졌구나. 참 이 자식 참하다. 그러니까 얘는 천국에 어떻게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천국에 보내야지.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식교인 아니라도 그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안식교인까지 될 필요도 없어. 응? 그래서 장로교회 댕기면서 아직도 안식교인 그 차원에 있으신 분들도 많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희생시키고, 그래서 그 희생시킨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고, 흠이 있는 우리를 뭐예요? 흠이 없이 만들겠다는 거죠. 그 조금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 먼저 뭐예요? 먼저 뭐라? 구원. 선 구원, 그 다음에 후 뭐예요? 후 거룩이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댕기면서 그 열심히 해가지고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다. 뭐라? 일단 뭐예요? 구원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거룩을 회복한다. 흠없겸.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이래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 보고 누가 거룩해지는지,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흠을 없애고 착하게 다시 착하게 되는지 보고 이성구 얘는 됐네. 그게 우리들의 논리로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 부르냐면 조건적 구원이라 부르냐. 얘는 거룩하게 됐고 이제는 흠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아들로 받아들일만 드릴 자격이 있어. 그게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가능성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렇죠? 미운 놈을 뭐예요? 안 미워하고 도리어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악할지라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망가질 대로 어떻게? 망가졌어. 그래서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망가지면 누가 수리를 해야 돼? 예? 네? 만든 사람이 수리를 해야 돼. 그렇죠? 삼성 컴퓨터가 망가지면 어떻게? 삼성에 가져가야 되고 LG 컴퓨터가 망가지면 LG에 가져가야 돼. 안 만든 사람이 고칠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망가지면, 여러분이 암 걸렸는데 여러분이 암 낳을 수 있어요? 아니야. 여러분의 암을 없애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껏 한다고 하는 게 뭐밖에 안 해요? 기본 여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암을 고쳐서 여러분을 다시 건강을 회복시킨다, 다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뉴스타트에서는 그게 확실해. 왜? 하나님이 뭐를 주셔면 돼? 생명을 주셔면 돼. 그 생명이 들어와서 암을 회복시키는데, 정상화시키는데, 그 생명을, 나 자신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가망 없어요. 내가 내 암을 고치는 것이 가망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망가진 우리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고칠 수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먼저 구원해야 돼.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왔다 갔다 아침 저녁 식사하고 뭐 살아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뭐예요? 사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살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 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가버려? 흙으로 달아가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죽음에 속해 있어. 사망에 속해 있어. 그렇죠? 사망에 속해 있어.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하려면 우리가 죽을 죽음을 누군가가 어떻게 대신 갚아내야 돼. 그거를 공의라 그래요. 공의. 아시겠죠? 근데 그 대신 갚아내는 게 없거든요. 안 갚아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갚아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지면 하나님 벌 주는 게 공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으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자. 너희가 죽을 짓을 했으니까 뭐요? 죽어? 그거는 하나님 공의가 아니야. 하나님 공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든 너희의 아버지로서 내가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 대신에 해서 죽게 하고 너희를 뭐예요? 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의라 이 말. 의란 그 그게 하나님에게 옳은 거예요. 예, 그 옳은 것을 의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어 성경이 아닌데 보면 우리 한국에서만 이 자꾸 공의라 해서 뭐 이 공 공자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자가 없어. 그냥 뭐예요? Justice. 예, 의. 그게 의야.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옳은 거라니까. 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죽는 걸 그냥 너희들 죄졌을 거 너희들 죽어버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 아니라면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죄를 져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죽어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그 의가 곧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괜히 공짜를 붙여가지고 공의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적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거를 우리를 미워하고 벌 주고 우리를 죽이고 왜 말 안 들으면 그거를 그게 왜 의요 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도 자기가 대신해서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옳지. 의지. 아시겠죠?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반대쪽에 있다는 생각은 이거는 철저한 오류입니다. 우리 조건적인 인간은 그래요. 사랑하면 뭐요? 아이고 이쁘지. 말 안 들으면 뭐요? 미워하고 그것이 옳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그게 옳으니까.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말 안 듣는 놈을 미워하고 벌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일치하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입맞추었다. 하나가 돼. 입맞춤은 하나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조건적으로 오해해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안식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제 강의를 하면 평신도들은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장로급 이상 목회자 차원에서는 이상구 박사는 사랑에 너무 치우친다. 공의는 얘기 안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웬만한 평신도들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 사랑을 가르치려다 보면 치우친다 그래요. 네. 공의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다 망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게 고물이 돼가지고 고물상 소속이야 지금. 예, 고물상이야. 우린 고물이고 우리는 고물상에 속해 있어. 고물상 주인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를 수리를 해야 돼. 수리를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수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상구를 만드신 영신이를 만드신 중우를 만드신 하나님 보니까 우리 세 명 다 고물상에
먼지를 쓰고 더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곡물상에 놔둔 거를 줘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어요? 사야지. 사야지. 왜? 우리는 누구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곡물상 주인 소유가 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지고, 그 고물들을, 그 망가져서 못쓰게 된 고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고쳐야 돼. 그래서 사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고물을 사는 값으로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루었다. 예.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 성경만 이루었다 그래 놓고,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it is finished. 예. 끝냈다, 이제. 예.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원어로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찾아보면, 완불했다는 말입니다. 완불. 그거 회개 용어고 용어도 돼요. 완불했다. 값을 어떻게 지불했대요. 그게 완불이에요. 완불했다. 영어로 paid off 라고 그래요. 완불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샀다.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알고 보면. 그래서 고물상에 있는 모든 고물을 다 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고물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해? 아, 이상구 박사만 샀겠지. 왜, 고물 중에 좀 괜찮은 고물이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뭐예요?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물들을 예수님이 다 뭐요? 매입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값은 완전히 이미 뭐요? 지불되었다. 너희들은 내 거였다. 왜 샀다고? 왜 샀다고? 산 이유가 뭐라고? 사야만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을 때만 드디어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값을 주고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수리를 지가 하려고 그래 또.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 자기가 자기를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드디어 샀어.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뭐 됐구나? 선구원이 끝났구나. 내가 아직도 이 고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물을 샀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갑자기 신품이 돼? 천만에 아니라고. 하나님은 딱 사고 이제 너는 뭐예요? 뭐라고 그러게? 너는 이제 신품이야. 내가 너를 신품으로 어떻게 여겨줄 것이다. 탁!
크게 이렇게 얘기할 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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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신부면 안 됐어요. 어. 근데 왜 여기였죠? 뭐 때문에 여기였죠? 너희가 내 아들이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가 너희에게 값을, 그 고물상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망에게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사서 너는 내 것이다. 자, 한번 봅시다. 너는 누구 거라고? 에이,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사야. 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습니다? 구속이라 그랬죠. 구속. 이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구원은 위기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더 강하고 구속이란 말 뭐예요? 샀다는 말입니다. 사서 구원했다. 그리고 야, 여기 또 보면 자,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 그리고 여러분 너희는 이제 내가 샀으니까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 이제 너희는 누구 거라? 하나님이 지불할 거를 지불하고 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닐.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너희는 어떻게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것이라? 나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졌.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되었다가 아니라. 왜 됐다? 하나님이 샀다니까요, 나를. 이 고물을 샀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수리하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응? 변질이 돼가지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인데 우리가 뭐 이제 뭐 오래 살아도 뭐 100살도 못 사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물들을 다 아들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가지고 수리해야 돼. 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훤히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속에, 왜? 지금 어디서부터 썩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 마음 속부터 다 썩어가지고, 이 마음이 썩으니까 몸도 뭐예요? 다 쪼그러들고 몸에 병도 생기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오셔야 돼? 마음 속에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예. 네.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 크, 박수,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 수리하기 쉬울까?
야, 여러분, 어떤 사람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건졌어. 어떤 사람을 가장 구조하기 쉬울까? 다 맡기면 돼. 구조대원이 다 끌고 나가서 다 살릴 텐데, 구조대원이 지금 어떻게 끌어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러면 구조대원도 위험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도 보면요, 암이 제일 잘 낳는 사람은 좋은 게 뭐 있는가 싶어서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또 전화질을 해대면서 그 좋대 뭐 이래서 하고 제일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내 속에 보냈어. 그게 성령을 보내는 거죠. 생명이요. 그래서 생기를 보내서 하나님 다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이제 다 낳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난리를 전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맡겨야 돼, 그렇죠? 구조대원에게.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의사들이나 내 자신은 나를 수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리를 해내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리가 안 될 만큼 망가졌다면 결국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좀 편안하게 살 만큼 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 확 새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뭐가 돼?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품으로서 진짜 신품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그래. 부활. 그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한 것은 착한 놈만 골라서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값을 지불해요. 김정은이도 이미 값을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값을 지불했다고요. 했는데 김정은이는 웃기지 마 필요 없어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김정은이가 받아들이지를 아는 게가 문제지. 하나님이 김정은이는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 김정은이의 값은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부디 여러분 나는 이제 교회 문턱도 넘어가 본 일이 없고 그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욕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자기 소유로 만드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마음을 열고 아 박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 속에 뭐예요? 들어가서 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착하건 안 착하건, 예. 하, 사실 김정은이를 여기다 앉혀 놓으면 웬만하면 제 강의에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 웬만하면, 예. 그 김정희도 뿅 갈 텐데. 하, 예.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요?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이까지도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를 했지만 김정은이는 공산주의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요, 철저한 위선자가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놀라운 진리,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인정할 때, 아,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값을 지불하셨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솔직해질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어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게? 내로남불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은 그거는 로맨스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부족해요. 그분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전부. 네. 그래서 여러분은 고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넣어주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세포 하나하나 속으로 다 가서 다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수리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놀라운. 이 지구상에서는 수리를 완벽하게 할 도리가 없어요. 왜? 환경이 엉망이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지구도 불못에, 땅도 불못에 던지운다. 불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 불못이 뭘까요? 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없어진대, 세상에. 그런 구라가 어딨어? 예. 근데 성경은요, 지구가 없어져. 지구가. 야. 계시록, 영계시록. 이렇게 돼야 이게, 지금 이 지구가 엉망으로 돼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사망과, 뭣도? 지옥도. 지옥도 불못에 던진대.
불못에 던지면 어떻게 되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보라. 새 하늘과 뭐를 보니?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세상 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이게 지금 수리를, 회복을 뭐예요? 시킬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빌 게이츠니 뭐 이런 사람들. 네, 화성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못 써. 네. 인간들도 이거 더 이상 사용 불가하다는 것 다 알아요. 네. 화성 가서 살 수 있을까요? 화성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돈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예요. 그 돈 없는 우리는 여기서 다 죽어버리고, 예. 네. 1% 밖에 안 되는 재벌들. 그런데 다행히 그게 아니에요.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뭐요? 새 땅. 그 이게 불못에, 불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모든 것을 다 없앨 수, 태워버릴 수 있는 불못이란 것이 여러분 발견됐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이. 뭐라고요? 여기 뭡니까? 네, 블랙홀. 이 우주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거는 큰 그 그래서 참 성경은 희한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영어로 하면 bottomless 그 bottom 무저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무저갱. 무저갱. 예. 네. 근데 거기 무저갱에, 무저갱이라고, 이 바닥이 없는 뭐예요? 큰 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우주에, 예. 네. 우주에 이런 이런 캄캄한 그래서 블랙이라 그래요. 캄캄한 그 그런 그게 이게 그래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러니까 태양도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요즘. 그래서 지구도 빨려 들어가면 지구가 어떻게 돼버리게? 해체돼버려. 해체돼버리면서, 이렇게 촤악 빛이. 그러니까 지구가 뭐가 돼버려? 에너지가 저 빛이 촤악으로 지구가 없어져. 그러니까 헌지구는 없어지고 새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도 뭐예요? 부활한 새로운 몸이 되고, 네. 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야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소리일까? 그런데 아하 첫 번째 땅 이 지구는 뭐예요? 없어질 수
있게 돼 있어, 분모세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블랙홀이 아주 그래서 이게 다 그 천체 망원경으로 다 찍은 블랙홀 사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천체 물리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한, 그렇죠. 여기 이제 블랙, 뭐예요? 홀, 구멍. 검은, 어두운 구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야, 놀라운 책이에요. 그렇죠? 뭐 지구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뭐 지구 하나 새로 만드는 거 간단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미 다 여러분이 지구에서 생을 마감하면 다 놀라운 새로운 삶.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조건적 생각이 없어진, 예.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사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망도 다 없어지고 오로지 남아 있는 것은 뭐만 남아 있어? 생명만 남아. 즉 무조건적 사랑만 남아. 예. 그런 여러분, 그런 이제 그렇게 된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은 값이, 여러분을 위해서 값은 지불 이미 완불되었고, 여러분이 그것을 와 그렇구나, 나는 그걸 믿는다 할 때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수리 속에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도 포함이 되어 있고, 꼭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수리 잘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속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를 싸우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십자가에 나타난 정말 우리가 악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죄가 많을지라도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셨어.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 같은 쓸모없는 완전히 망가진 이 고물들을 다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볼 때는 아무리 쓸모없는 고물들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이 고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수리는 우리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수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오니 우리를 잘 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